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올라 시간입니다. 요즘 가장 많이 받는 질문, 바닥이 언제 내는 겁니다. 아마도 약세장이 끝나면 강세장이 온다는 경험에서 나온 질문 아닐까 싶은데요. 뭐 이걸 주기 또는 사이클이라고 불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이클이 왜 중요한지 또 투자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홍춘욱 박사 모셨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공부하는 날이니까 호칭은 박사님이라고 하겠습니다. 다 좋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프로그램 진행하다 보니까 이 사이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맞습니다. 최근에 정말 이 좋은 교재가 있더라고요. 이 마침 또 박사님께서 번역 감수를 하셨어요. 이 하워드 막스의 투자와 마켓 사이클의 법칙. 이 어찌하다가 또 감수를 하시게 됐습니까? 이분이 쓴 전작이 워낙 유명한 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책이 투자에 대한 생각이라는 예. 그런 책이었는데요. 원제는 The Most Important Thing이라고 해서 가장 투자에서 중요한 것 뭐 이 정도로 번역한 책인데 이 책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이분이 사업을 하면서 고객들이 있잖아요. 고객들한테 뉴스레터를, 메모를 수십 년 동안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메모를 분류해서, 그러니까 경기 상황이나 경제 상황에 따라 분류해서 모은 짤막한 잠언서 같은 책인데 예. 그 책을 제가 이제 국민연금에서 운영, 기금운용본부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던 시절에 이분의 그 영문으로 된 책을 봤는데 너무 저희들 그때 상황에 일치돼 있는 기분을 느꼈어요. 그래서 인생책이다. 예, 그런 걸 느껴서 그때 이제 연금 다니던 시절에 함께 직장에 있던 친구들하고 돌려서 봤던 그 영문 원고가 이제 우리나라에 번역돼 나오는 걸 보고서 아, 그냥 우리가 번역할 걸 그런 고민들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분 책이 그 뒤에 한 6, 7년 지나서 나왔죠. 그래서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올길래 출판사에서 저한테 원고를 보내주면서 감수를 해달라 그래서 정말 막 그때 여름이었는데 엄청 고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뭐 사실 하워드 막스 워낙 유명한 투자자니까 다들 네. 아시긴 하겠지만 이분이 이제 어떤 분이고 또 이분이 운영하시는 투자사 어떤 투자를 하시는지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면 주십시오. 예, 뭐 2020년 기준으로 미국에서 한 300번째 부자 포브스지라고 있잖아요. 예. 세계 뭐 500대 기업, 뭐 또 500대 부자 이런 거 할 때 랭킹 400등 안에 드시는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이분이 뭐 돈을 어떻게 벌었냐면 오크트리 캐피탈 매니지먼트라는 회사를 차려서 이 회사의 이제 창업자이자 최고 경영자로 일을 하시면서 번 거죠. 예. 이분의 지분 가치가 아마 높아졌던 거죠. 그래서 오크트리 캐피탈 매니지먼트가 운영하고 있는 자산의 규모가 얼마냐면 1640억 불. 우리 돈으로 한 250조 정도? 그러니까 부자가 될 수밖에 없죠.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부실채권 투자 혹은 부실자산 투자의 1인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뭐 이제 책 내용하고 증시의 우리 이제 현실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책 읽으면서 정말 잠언집을 읽는 느낌. 아, 맞습니다. 야, 정말 대가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는데 이 하워드 막스는 왜 이 사이클이 중요하고 공부를 해야 되고 또 그래서 책까지 쓴 겁니까? 일단 이제 이분이 책 초반에 아주 뼈를 좀 때리는데요. 36페이지 정도 보시면, 그러니까 책은 다 읽으셔도 좋은데 정말 그 앞부분은 꼭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보면 그 보통 투자자와 평범한 투자자를 대비시키는데 예. 이제 여기서 저는 아 이거 책 감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투자자는 사이클의 중요성을 잘 이해를 못하고요. 더군다나 한 번의 사이클이 모든 것이냐 생각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최근에 겪었던 사이클이 다음에도 반복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리고 금융의 역사를 잘 몰라서 이게 반복되는지도 또 모른다. 그리고 또 이 패턴에 대해서 주목하기보다는 자꾸 지금 당장, 그래서 언제 지금 사면 돼 말아야 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과거로부터 얻게 되는 어떤 교훈이나 이런 철학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비슷한 일이 또 벌어진다고 생각된다면 어떤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어떤 가르침도 없고 근데 비해서 사이클을 잘 알고 있는 오래된 투자자들은 금융의 역사도 알고 있고 이 사이클의 또 특성들도 잘 알다 보니까 사이클이 언제 올지는 도저히 이 사람도 자기도 예측 못한다. 네. 근데 다음에 이런 사이클이 오게 될 때 어떤 자산이 가장 좋을 것이며
우리는 어떤 식으로 미리 준비를 할 수 있어라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예측해서 투자를 한다. 이건 정말 힘든데 다음에 사이클이 올 거라는 건 다 알고 있다. 언제 올지를 모른다. 어떤 방식으로 올지는 모른다는 것뿐이지 네. 다음에 사이클이 온다라는 건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으니 이 사이클의 어떤 특성, 사이클이 움직이고 있는 본성을 잘 이해한다면 덜 까매고면서 손실은 줄이면서 더 나은 성과를 거두지 않겠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은 일종의 이제 타이밍을 잡는 법은 아닌 것 같고 사이클을 잘 타는 법 정도가 이 책의 주제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을 보면은 이제 뭐 목차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뭐 경제, 이익, 투자자 심리, 위험에 대한 태도, 부실 채권, 부동산 이게 등등 여러 이제 사이클을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런 여러 사이클의 공통적인 성격, 본질이라고 할까요? 그건 뭐 어떤 걸로 보세요? 이 공통적인 이런 사이클 본질이라는 건 결국 가속도, 어느 쪽으로 에너지가 붙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이클이 어떤 방향,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이클이라는 게 뭐 별게 아니라 경기가 좋아졌다 나빠졌다가 다시 좋아지는 것. 예. 이게 이제 한 사이클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바닥에서 다음 바닥까지 이런 게 이제 보통 한 사이클이라고 부르는데 사이클이 어떤 한 극단 얼마 전에 이제 작년 이맘때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돈 복사된다. 그리고 지금 막 웃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는 정말 종목이고 뭐고 고민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걸 사면 되지. 또 레버리지 상품들 혹시 기억나세요? 그 미국의 나스닥 100에 대해서 3배 레버리지 상품이라든가 DQQQ. 예, 그리고 또 엄청 샀죠. 예, 그것도 있고 또 세상에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끔찍한데 반도체 3배 레버리지를 우리는 사면서 그때 이제 그걸 주장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에너지가 생기니까 이 사람들이 세를 형성하잖아요. 특히 여기 이제 인터넷 이야기도 나오는데 누가 그걸 사서 돈을 많이 벌었다더라라는 내러티브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네. 스토리텔링이 나오는 데다가 누가 직접 돈을 벌었다고 계좌 인증이 나오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이제 점점 쏠려드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한 방향으로 에너지가 너무 많이 집중된 나머지 더 이상 수용할 수 없을 만큼의 돈들이 몰리는 그런 시기들이 출현하면서 시장이 화려하게 움직이고 그 화려하게 움직이던 게 어느 순간인가 이제 에너지가 고갈되는 시점이 오면서 이제 어떤 한 방향으로 움직이던 에너지들이 고갈되면서 이제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반대 지금 지구의 중력 방향을 벗어나서 한참 올라가던 로켓이 어느 정도 힘을 다한 다음에 다시 떨어지는 것처럼 이 그 중력 방향을 중심 방향을 향해서 사이클이 다시 돌아오는 그런 것들을 하고 또 반대로 지구 멘탈을 멘틀까지 지표를 뚫고 지구 중심에 있는 멘탈까지 들어갈 정도로 강하게 내려갔던 지하실이 어디냐를 탐색하다가 보면 또 거기서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받으면서 다시 또 성층권으로 올라가는 힘들을 받아나가는 그러니까 심지어 저희들이 생각했을 땐 그래요. 그 중간 지점, 적정의 중간 지점이라는 것은 분명히 세상에 존재할 텐데 그건 굉장히 짧고 눈 깜짝할 사이 지나가고 적정 가치의 레벨이라는 것은 그냥 잠시 시장의 균형 가격 이런 건 사실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저도 파이낸스 금융 공부를 한 박사지만 시장이 존재하는 그 효율적 시장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는 거의 안 믿거든요. 왜 안 믿나 하면 이 에너지가 너무 한 방향으로 쏠려갈 때는 누구의 말도 들리지 않고 또 반대로 이 에너지가 고갈된 다음부터는 저 뒤에 가서 오늘 자세한 그런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에너지가 그동안 아주 집중됐었던 데 따르는 피로감과 부작용들이 이제 일거에 노출되는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 사이클은 작년에 너무 심하게 붙었던 에너지들이 고갈되고 피로감을 느끼며 부작용이 지금은 더욱더 부각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의 에너지의 방향 또는 집중되는 방향 또는 열기 이런 부분들을 읽어내는 힘이 있어야 된다. 이 사이클을 그래프로 이제 그려보면 그렇죠. 이제 직관적으로 착 보여요. 우상향하는 직선을 중심으로 오르내리는 포물선 형태죠. 이 뭐 특성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일단 뭐 제일 먼저 시작하는 A는 어떻게 보면 경기가 이제 바닥을 찍고 막 돌아서는 시점. 그냥 재작년 6월 딱 그 비유를 해보자면 예. 2020년 6월 그러니까 3월에 락다운 우리 참 이제 요새는 잘 안 쓰는 용어지만 아무튼 어마어마하게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전부 다 집에다 나오지 마라 재택해라 그리고 밖에 나올 때는 전부 다 마스크 쓰게 하고 경제가 되게 어려워지는 과정에서 이제 정말 사람들이 사회활동을 전혀 못하는 과정에서 큰 위기를 봉착하는구나 싶었을 때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해주고 돈을 엄청 풀었죠. 예, 정부가 또 재난지원금, 그죠? 이 재난지원금들을 어마어마하게 돈을 풀어주면서부터 이제 경기가 바닥을 찍고 사람들이 이제 집에서 뭘 하기 시작했냐면 이때 A레벨에서 이제 뭘 하냐면 인터넷으로 갑자기 뭔가를 사기 시작하죠. 그래서 최근 우리 반도체 가격 폭락한다 그랬지만 저 때는 폭등했죠.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그래픽 카드 가격이 얼마나 폭등했는지 상상을 못하던 그 시절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경제 성장률,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한 2에서 3% 정도 올라가는데 갑자기 오르기 시작해서 2020년 하반기, 2021년 초에 달하면 미국의 명목 성장률이 12%, 13%까지 올라갑니다. 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도 2021년 22년 상반기 현재 지금 2.9%. 연평균 경제 성장률보다 크게 올라가게 되는 이제 B 시점이 도달하게 되고 이때가 이제 가장 행복하죠. 예. 세상은 끝없이 좋아질 것처럼 보이고 여기서는 뭐 어디든 투자를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또 질문이 인터넷 게시판 이런 데서 아, 나 지금 뭐 몇 년 적금 부은 게 이제 왔다. 당신은 행운하다. 지금 빨리 행동해라. 막 이런 조언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었던 것 같고 이제 C 레벨이 제 생각에는 작년 가을이 아니었나 이렇게 예. 생각되는데. 요 C레벨이 됐을 때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가운데 투자에 참여하지 못했던 사람들마저 이제 시장에 뛰어들은. 그래서 금융시장의 참가자들끼리 저희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 아기를 업은 어머니가 아주머니가 객장에 증권시장 객장에 뛰어들면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게 꼭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 유명한 비유 구두닦이의 비유도 예. 다 이거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1929년 당시 세계적인 뭐 투기꾼 중에 한 사람이었던 케네디가 월스트리트에 있는 구두닦이 소년한테 가서 발을 딱 얹었대잖아요. 그래서 내 구두 닦아줘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그 소년이 아 케네디 씨 말을 듣고 자기가 주식을 사서 너무 큰 돈을 벌었기 때문에 오늘은 공짜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케네디 씨 요새 어떤 종목 관심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한참 자랑을 한 다음에 딱 돌아서서 사무실로 월스트리트에 있는 사무실로 딱 돌아가다 보니 갑자기 너무 등골이 서늘했대죠. 이건 뭐냐? 주식시장에 들어올 돈이 다 들었다. 에너지가 고갈됐다. 그리고 그 에너지가 고갈되는 시점이 위에서 한참 지속되는 경우도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D레벨이 오게 되는데 그 D레벨은 올해 3월이었던 것 같죠. 무슨 일이 벌어지냐. 전쟁이든 뭐든 어떤 외부 충격이 갑자기 우리 시장을 엄습하는 가운데 중앙은행이 야 이거 너무 과열이야. 경기가 너무 과열돼서 부작용이 너무 크니까 지금은 정신을 차려야 돼 라면서 갑자기 파티에 들어와서 술잔을 다 치워버리는 그런 일들이 이제 D레벨에서 벌어지고 이때 이제 경제 성장률은 아직도 평균보다 높습니다. 지금이 그렇죠. 지금도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도 그렇죠. 그래서 역사적인 우리나라 지난 10년 평균 성장률 2%대인데 지금도 3% 정도를 보는 거죠. 그러던 이제 E레벨이 이제 지금 같습니다. 지난 3월부터 10월 사이 한 7개월 사이에 이제 D에서 E 가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경제 성장의 추세선 밑으로 경제가 굴러 떨어지기 시작하는 가운데 투자자들이 고점에 들어갔던 투자자들이 아니야 시장은 더 갈 거야 그리고 또 내 조금만 더 만회를 하면 버티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이에 전문적인 투자자들 프로 투자자들 그리고 경기의 사이클을 알고 있는 투자자들이 이번 경기 사이클이 끝났군 하면서 기분 좋게 차익을 실현할 때 손실을 본 사람들이 또 저가 매수한다고 투자를 시작하다가 그 돈들이 이제 물려나가는 그 과정에서 이제 언젠가 아직 출연하지는 않았습니다만 F국면, 이제 경기의 저점. 이때가 되면 이제 모든 투자자들 중에 상당수, 대다수는 이제 이미 손실을 크게 입은 상태에서 시장에 대해서 방관 또는 비관을 넘어서서 없는 시장인 것처럼 대응하는. 그러니까 이런 시장 자체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데 왜 투자하냐라는 그런 태도들을 보이다가 이제 G레벨이 될 때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또 재난지원금 뿌렸던 것처럼 그때는 또 금리가 인하될 수도 있고요. 전쟁이 종결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새로운 혁신적인 신제품들 뭐 2006년이나 5년에 나왔던 아이폰 같은 세상의 수요를 모두 다 끌어들일 것 같은 새로운 혁신적 제품들이 나오면서 새로운 경기 사이클들을 다시 상승으로 이끌어서 H가 되는 순간 과거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봤던 사람들조차 다시 시장에 재진입하는 새로운 상승의 사이클로 이어지게 됩니다. 분명한 그렇게 구분할 수 있는 시기가 있어요. 또 그 구분할 수 있는 시기에 투자자의 심리도 분명히 좀 특징 지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결국은 이제 탐욕과 공포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 그래프에다 이제 탐욕과 공포를 좀 겹쳐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추세선의 위에는 탐욕이 우세한 것 같고요.
또 추세 밑에 있는 영역, 예를 들어서 EFG 영역에는 공포가 있죠. 그래서 시장이라는 게 사실 경제 성장률이 2에서 3%로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 2%다 그러면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봐야 잘 늘어나봐야 7에서 10% 사이일 텐데 왜냐하면 이제 상장된 기업이 늘어나면 이익이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 예. 그렇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 주가는 한 7에서 10% 정도로 우상향하는 자산이니까 그 자산에 합리적인 어떤 시장의 참가자들만 다 존재한다면야 그냥 빠지는 해도 없고 오르는 해도 없이 꾸준히 그렇게 올라갈 수 있을 텐데 시장은 왜 그렇게 용트림을 치는가? 특히 뭐 작년 같은 해에는 2,900포인트, 2,800포인트부터 시작해서 3,300포인트까지 올라갔던 장이 지금은 2,000포인트 초반까지 예. 한 해 사이에 1,000포인트가 빠지고 오른다라는 건 경제가 어디 그렇게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그런 식으로 상승, 급등 아니면 급락밖에 없다라는 건 결국 거기에는 펀더멘탈의 요인들보다는 거기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좀 조심해야 될 때는 탐욕스럽고 반대로 탐욕스러워야 할 때는 지나치게 조심스러운 이 두 가지를 가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이유가 뭘까? 이거에 대해서 제가 참 그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의 이야기를 이 책에서 소개해 주는 부분이 정말 저는 너무너무 인상적이었는데 바로 뭐냐면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기억이 너무 짧다. 예. 그러니까 직전 몇 개월, 길어봐야 1년 정도의 기억만 있지 그 이전에 있었던 시장에 참가해서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애써 잊어버리거나 또는 업데이트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억을 업데이트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에 다시 뛰어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 대한 이 태도들이 그 앙드레 코스툴라니가 했던 그 유명한 격언인데 호황이 뭐냐? 그렇게 사람이 질문을 하죠. 호황이 뭐냐? 그러면 소수의 손에서 다수의 손으로 주식이 집중되는 시기다. 불황이 뭐냐? 다수에게 풀렸던 주식이 현명한 소수에게 집중되는 시기다. 그러니까 탐욕스러워야 될 때는 이렇게 좀 공포에 질려 있고 또는 적극적으로 덤벼들면 좀 위험한 아주 조심해야 되는 시기에는 탐욕스러운 이런 마음들을 가지게 되는 게 결국은 우리가 주변에 있는 두 가지겠죠. 하나는 방금 이야기했던 단기 기억. 이게 참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결국 집단 심리.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 이 책에는 안 나오는데 다른 심리학 책에서 제가 읽은 겁니다만 세상에서 제일 견디기 힘든 게 뭐니? 이렇게 물으면 나보다 하나도 잘난 게 없는 사람이 나보다 부자가 되는 걸 보는 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때 화상을 입은 것만큼 속이 아프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나보다 잘난 게 하나도 없는데 아니 저렇게 좋은 차를 탄다고? 저렇게 부자가 됐다고? 여행을 다닌다고? 그럼 나도.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 시장의 현실이 이 투자자 심리에 물론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렇습니다. 하워드 막스는 보면은 심리가 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은 특별히 이제 투자 심리를 얘기할 때는 이분이 이 즉 우상향하는 직선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포물선보다는 시계추로 설명을 좀 하더라고요. 양극단에서 아마 탐욕과 공포겠죠. 예, 탐욕과 공포에서. 이렇게 설명하니까 좀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이제 아무튼 제일 위험한 걸 파악하는 방법을 좀 오늘 이 책에서 읽으면서 봤는데요. 오래된 규칙은 쓸모없고, 무슨 말이냐면, 경제의 오래된 규칙, 뭐, 경기가 과열되면 인플레가 발생하고, 예.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거나 경제가 너무 좀 뜨겁다 싶을 때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면 경제가 좀 식어버리고 또는 정부가 재정을 긴축하면서 사람들한테 지급되던 많은 어떤 후한 공공보조가 축소되는 시기는 경기가 나빠지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오래된 지혜라고 볼 수 있잖아요. 경기를 안정화시키는 정부의 노력들. 그런데 이런 오래된 규칙들은 쓸모가 없다라고 선언하시는 분들이 시장의 다수를 차지하는 때가 오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옛날보다 더 똑똑해졌다. 행동의 변화. 여기에 이제 제가 또 하나 더 무서운 이야기를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미디어가, 우리도 포함되죠. 저도 유튜브 채널을 가지고 있고 저도 머니올라 채널에 출연했습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질 때마다 신속하게 경제를 부양하게 해줄 수 있는 중앙은행의 뛰어난 능력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꼭 시장에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분이 우리 모두를 해결해 줄 거야. 옛날에는 경제가 파국에 처하게 되고 그러면
이게 끝없이 나락으로 굴러떨어지게 되고 세상은 그냥 그 자리에서 무너지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지금은 새로운 기술, 새로운 제도, 뛰어난 중앙은행 그런 환경들, 새로운 지정학이 출현해서 우리 모두를 구제해 줄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투자해도 돼. 나스닥이 한참 하늘을 찌를 때 연준이 있잖아 라는 말이 유행했었죠. 이런 믿음이 이제 파월에 의해서 깨진 거 아닙니까? 파월 의장이 중앙은행 총재로서 그동안은 열심히 금리를 잘 인하해주는 마음씨 착한 아저씨처럼 보였지만 2022년 3월부터는 갑자기 파티장에 잔치상에 개입해서 술을 다 치우고 자자 술 깨고 빨리 일하러 가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갑자기 무서운 아저씨로 돌변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 사람들은 왜 그런 행동을 취하는가? 바로 인플레이션과 싸워왔던 연준의 그 과거의 역사들을 우리가 좀 너무 무시했기 때문에 갑자기 난입한 것처럼 비춰지는 거죠. 그래서 이번은 과거와 달라. This time is different라는 그 말이 나오는 시기들이 항상 심리적으로 볼 때 뭔가 위안감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야, 이제 아직도 더 갈 거, 아직도 이제는 초기에 불과하다. 이러는 과잉 확신을 주면서 시장을 이끌어냈던 거고 지금은 또 반대로 안 되죠. 현재와 같은 굴러떨어지는 이번에 특히 레고랜드 사태를 보면 저는 상당히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2천억이라는 사실 그렇게 큰 돈 아니거든요. 네. 우리나라 전체 경제 규모가 약 2천조 원 정도 되는 나라인데 2천조 원 정도 되는 나라에서 2천억 원이면 만분의 1이거든요. 만분의 1이죠. 만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우리나라 국채 시장이 천조 원 정도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거대한 시장이 여기서 발생한 이 방아쇠에 이렇게 흔들리는 이유가 뭘까? 바로 그 전에 뭐냐면 돈들이 너무 경제가 성장하고 물가는 오르지 않고 지금 투자한 것들은 언제든지 보답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Easy come, easy go라는 퀸의 노래가 나오는 가사처럼 굉장히 돈을 쉽게 벌었던 돈이 쉽게 사라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잘 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기의 하강을 겪다가 갑작스럽게 외부 충격을 받으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충격을 받으면서부터 연쇄적으로 굴러떨어지기 시작하는 흐름들이 채권시장에서 나타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 하워드 막스가 설명하는 현상이 이렇게 닷컴 버블 이후의 상황만 봐도 정말 잘 들어맞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참 닷컴 버블이 여기에 이제 또 하나의 이야기가 더 포함되죠. 그 스토리텔링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신경제 혹시 기억나십니까? 뉴 이코노미. 그러니까 정보통신 기술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고 앞으로 영원히 물가 상승은 없을 거야. 물가 상승이 없으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 안 해도 되니까 영원히 저금리 속에 안정 경제 성장이 벌어질 거다. 그래서 1999년에 다우존스 지수가 1만 포인트에 갔었는데 그때 책이 유명한 책이 하나 나왔는데 다우 3만 6천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10년 안에 3만 6천 갈 거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은 책이 나왔는데 작년에 3만 6천 갔다가 지금 붕괴가 됐죠. 그런 걸 보면 20년 후를 예측을 한 거네요. 예, 20년 후를 예측했는데 그걸 또 지키지를 못하고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작년 우리나라 시장에서 저는 가장 답답하고도 무섭고 화가 나는 사건은 FDR이라는 아니 PDR이라는 그런 배율이었습니다. P가 뭐냐면 주가, 프라이스. D가 뭐냐면 드림, 꿈. 그래서 주가와 꿈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비율, PDR이라는 척도를 모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제시를 하는 걸 보고서 아, 이 좋은 장도 이렇게 끝나는구나. 왜? 그런 식의 주장들이 1999년, 2000년 당시에 당신은 신경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가격을 당신은 용납 못하는 것일 뿐 당신의 무지를 가지고 우리를 훈계하지 말라. 제가 매일처럼 들었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작년에도 우리나라 시장에서 또 나오더라고요. 이 회사는 어마어마한 미래의 꿈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현재의 기업 실적을 가지고 이 주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20년 만에 역사가 다시 되풀이되는 걸 우리는 느꼈죠. 사실 뭐 대공황 직전에도 그랬고 또 닷컴 버블 때도 그랬고 금융위기 직전에도 그랬고 또 뭐 작년 상황도 그랬고 이게 반복이 돼요. 이게 아까 이제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금융 기업의 초단기성 이 왜 이런 초단기성이 벌어진다고 보세요? 네, 첫 번째는 뭐냐면 투자를 꾸준하게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의 투자자들 대부분은 투자라는 것을 좀 어떻게 투자를 하냐면 이제 IMF에서 나온 재작년 보고서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전 세계인의 투자 포트폴리오
투자를 조사를 해봤답니다. IMF니까 가능하죠. 예. 조사를 했는데 상위 10% 사람들의 자산의 70%가 기업 지분이더래요. 기업의 지분. 그러니까 주식 형태든 아니면 자영업을 하시는 분은 자기 회사. 예. 법인을 소유하시는 분들은 지분.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전 세계 또 하위 70%, 그러니까 1등부터 100등까지의 소득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일 밑에 소득 하위권부터 상위권 30%까지의 자산의 대부분이 뭔지 아세요? 예금이 현금밖에 없더라. 왜 그러냐 하면 무섭거든요. 2022년에 이 패닉을 경험한 다음에 투자자들이 이 경험 속에서, 이 패닉 속에서 다시는 투자하지 않겠다고 포기를 하고 시장을 떠나버리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시장이 좋아져서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돈을 버는 것을 보고서 다시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전체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또는 사모펀드 자산이든 인프라 자산이든 헤지펀드 자산이든 아무튼 이 대부분의 위험 자산들은 소수의 손에 다 들어가 있고 그 사람들은 쫙 포트폴리오를 짜서 관리하고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부동산 하나 정도를 제외하고는 전부 안전한 자산에만 돈을 그리고 그 안전한 자산에 돈을 넣어놓고 하는 이야기가 위험해서 그걸 어떻게 하냐. 한마디로 말해서 투자에 있어서 위험만 경계하다가 정작 정말 제일 위험한 시기에 남이 돈 버는 보고 들어오는 그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게 되는 걸 보면 전 세계적으로 다들 투자에는 위험이 따르고 그 위험을 감수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좀 간과한다 또는 방치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현실을 알아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는 인간은 선정적인 이야기에 반응한다라는 거죠. 이게 저희들은 이제 정보와 소음의 차이, 시그널과 노이즈의 차이에 대해서 구분할 능력이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금융의 역사에 대한 공부가 좀, 물론 이 책도 참 좋은 책인데 이 책은 너무 두꺼우니까 투자에 관한 책들, 다른 책들도 좋고 금융의 역사에 대해서 좀 긴 안목에서 시장을, 사이클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들을 기르면 다음번엔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만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인드, 우리의 생각들은 결국 너무 단기적이며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만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는데 이 두 문제를 해결할 방법들은 결국 교육과 그리고 과거 역사적인 사이클에 대한 이해들 이런 것들에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리고 시장이 전체가 다 동일한 방향으로 같은 이야기를 할 때 반대편 의견을 들으려는 자세들 이런 태도들의 문제들도 이 사이클을 중화시키고 또 미래의 사이클에서 우리가 공경을 겪는 일들을 좀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사실 이제 그런 금융의 초단기성 네. 극복하려면 사실 지금 이제 상승장 막판에 뛰어든 분들 참 고민이 많은 시기잖아요. 자 그런 일단 실수는 했는데 그 실수를 더 큰 실수로 가게 하지 않기 위해서 네. 지금 뭐 어떤 생각,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고 보세요? 또 온다. 또 온다. 이게 이 책에서 하는 이야기 같아요. 사이클은 또 반복된다. 왜? 이제는 지금 시장의 사람들의 사이클이 요즘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에서 잘 나왔었지만 평균에 또 밑에 밑돌고 있을 때 사람들의 생각은 전부 다 이제 이 불황은 영원히 지속될 것 같고 이 인플레이션은 영원히 이어질 것 같고 고금리 시대는 영원히 지속되면서 주식시장의 죽음 또는 시장의 종결 부동산 시장의 동반 패닉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 뉴스들만 집중이 되는데 사실 사이클이라는 것은 약간의 모양의 변화들은 있지만 다시 반복되는 성향이 있거든요. 반복되는 성향이 나타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방송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들의 심리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심리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사이클이 반복되는 거죠. 지금 전부 다 사람들이 그 은행의 예금에 돈을 넣기 위해서 모두 다 뛰어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은행은 그 많은 돈들을 빨아들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기업들한테 대출해주는 건 이번 레고랜드 사태를 봐도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안 해줄 거예요. 그럼 그 돈을 들고 뭘 할까요, 여러분? 정부가 발행한 채권이나 한국 전력이 발행한 한전채를 살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시장이 끊임없이 돈이 빨려 들어가면서 그 돈이 거기서만 머물러 있으면 세상은 끝나는 거죠. 그게 이제 금융위기입니다만 그 돈이 다시 환류되는 순간 그 돈이 어느 순간 시장 경제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저는 끊임없이 어떤 한 방향으로만 영원히 이어질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자체가 사이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탓이다. 그래서 저는 마켓의 사이클이라는 것은
너무 심하게 어떤 한 방향으로 가게 될 때는 에너지가 너무 한 방향으로만 집중될 때는 반대 방향으로 돌아설 가능성 그리고 그 징후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공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저라면 작년에 안타깝게도 최악의 타이밍에 주식시장에 뛰어들어서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 하나만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 지금 이걸 팔아서 다른데 뭐 예를 들어서 은행 예금을 한다고 한다면 내년 내후년에 다시 시장 좋아질 때 그 돈 안 뺄 자신이 있느냐. 다음번 강세장이 왔을 때 그러면 당신은 그때 고점에 다시 안 들어갈 거라는 자신을 할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오히려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상당히 미래가 전망이 밝은 종목이라고 생각된다면 차라리 저가에 이 시장에서 패닉을 일으키면서 시장의 가치가 너무나 크게 떨어져 있는 시기에 저가 매수에 나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꼭 시장에 대한 참여의 판단을 시장을 이탈한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만 이다 아니다 디지털의 세계가 아니거든요. 현실은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이클의 위치는 어딘지 그리고 다음번 사이클이 좋아지게 될 때는 어느 자산이 더 좋아질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조언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뭐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심리 얘기를 계속했습니다만 지금 이제 이 심리가 이 정말 그 위험을 굉장하게 어떤 민감하게 지금 느끼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열심히 투자를 해야 되는 수많은 기업들의 채권 금리는 작년 3%면 충분히 발행할 수 있었던 게 지금은 9%를 줘도 발행이 어려워졌습니다. 왜 그렇죠? 이제 우리 답을 할 수 있게 되죠. 너무 위험하게 느껴지는 거죠. 이 회사가 언제 망할지 모르고 똑같은 회사인데 똑같은 회사고 네. 또 어떻게 보면 기술력은 작년보다 올해가 더 좋았을 텐데 예. 1년 동안 열심히 투자를 받았을 테니까 기술 개발을 했으니까 작년보다 올해 시장 더군다나 전기차 시장 더 커지면 커지지 줄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위험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같았으면 이 회사같이 위험한 회사 같으면 금리 5%라고 돼 있었던 게 갑자기 어느 순간에는 9%가 되는 시기고 반대로 작년 같은 시기에는 5%면 적정금리야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작년에는 3%만 줘도 이 회사 채권을 살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세상의 사람들은요. 동일한 회사, 동일한 기업의 능력, 펀더멘탈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경제의 환경이라든가 주어져 있는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위험하게 느끼거나 굉장히 위험하지 않게 느끼는 희비의 쌍곡선을 갖다 한다는 거죠. 결국 시장의 참가자들이 느끼는 위험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그때의 시장 분위기와 시장 상황에 따라서 끊임없이 바뀌더라. 끊임없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위험한 시기고 투자하기에 좋지 않아라고 생각될 때 작년 이맘때는 어땠는가를 한 번만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느끼는 그 위험이라는 것의 정체를 이번에 좀 저는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사람들은 위험이 높다라고 생각될 때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때를 피한다. 확인하고 싶어하는 거죠. 위험이 다 지나갔다라는 걸 확인받고 싶어한다. 근데 안타깝게도 모든 위기가 다 지나갔다고 생각되고 위험이 다 끝났다고 생각될 때 항상 그때 자산의 가격은 되게 비싸다. 이 말씀을 오늘 좀 드리고 싶었어요. 이제 투자자들이 리스크를 지나치게 감수하거나 호황기죠. 아니면 이제 불황기에 이제 약세장에선 지나치게 리스크를 거부하는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데 근데 정작 어떤 자산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 고유한 그런 평균적인 그런 리스크에 대해서는 또 크게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역사적인 성과라는 것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너무 관심들이 없으신 것 같아요. 네. 가장 안정적인 것은 당연히 단기 채권입니다. 만기 1년에서 2년짜리 정부가 발행한 국고 채권. 부도의 리스크는 거의 없고 금리 좀 올라봐야 상관없어요. 1년 지나면 만기가 오니까. 네. 그보다 조금 더 무서운 채권들은 금리 한 10년짜리 채권. 이 10년 동안 우리가 이 채권을 보유하면서 겪어야 될 각종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으니까 보통 때보다 좀 더 높은 금리를 줘야죠. 그다음은 회사채. 지금 이번에 레고랜드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만 정부가 지급 보증하거나 지방자치단체들이 보증해주는 그런 공사채들 또는 지방 공기업들의 공사채 같은 경우는 국채보다는 조금 더 금리가 높지만 그래도 안전한 것으로 취급되다가 이제 그 뒤에는 주식. 그리고 방금 오늘 이야기했었던 하이힐드 채권, 투자 부적격 등급의 채권들이 점점 더 높은 수익을 보장해주는 대신 위험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면 이제 위험의 가장 최고봉에 해당되는 채권들이나 상품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뭘까요? 부동산입니다.
왜 부동산이 이렇게 투자 위험이 높은가? 우리는 이제 올해 이걸 알게 됐죠. 왜? 매매가 안 돼요. 이걸 저희들은 이제 유동성의 위험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위험이 두 가지라는 걸 오늘 여러분 느끼셨죠. 하나는 뭐냐면 지급불능 위험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팔고 싶을 때 팔 수 없는, 그러니까 최저 호가가 아니면 거래가 안 되죠. 요새 아파트 단지들 분명히 아파트의 가격이 시장에서 감정평가액은 10억이다 그러더라도 시장에서 오늘 거래를 하고 싶다면 9억은 내놔야 돼. 그리고 이제 최고로 위험한 자산이면서 가장 대박을 노려볼 수 있는 자산이 뭘까요? 제가 이제 벤처 회사를 하나 갖고 있는데 스타트업 비즈니스를 하는데 작년에 저희 회사 이제 투자를 해주신 벤처 캐피탈 분들하고 투자를 하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한테 제가 물었어요. 저기 이제 심사형님한테. 심사형님 보기에 지금 제일 큰 우리 이 업계의 리스크가 뭐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박사님 회사가 망하냐 안 망하냐는 저희들 전혀 관심이 없다. 왜냐? 이 회사에 투자를 하면 한 5년에서 8년 보고 한다. 근데 제일 겁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뜨거운 IPO 시장, 기업 상장 공모 시장에 문이 닥치는 순간 우리는 투자된 돈들을 활용할 수가 없게 된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거대한 회사, 유니콘이라고 하잖아요. 시가총액 1조 이상의 가치를 평가받으면서 시장에 이렇게 투자를 받은 회사를 유니콘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에 꽤 많죠. 뭐 당장 우리 몇 가지 배달의 민족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회사들이 떠오르는데 이 회사가 투자되어 있는 동안에 그 회사의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건 기분만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돈을 다시 회수해서 새로운 벤처 캐피탈에 투자를 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상장을 해야 되거든요. 장외에서 팔면 엑시스를 해야 돼요. 네, 엑시스를 할 방법이 잘 없거든요. M&A가 되든가 아니면 굉장히 비싼 여러 가지 비용들을 지불하고서 파는 수밖에 없는데 쉽지 않거든요. 이런 것처럼 투자의 위험 순위는 만기가 짧은 단기 채권부터 시작해서 벤처 캐피탈까지 이어지는 투자의 위험이 높을수록 기대 수익도 높은 게 이 자본주의 사회의 현실인데 언젠가 투자의 위험은 극도로 높은데도 불구하고 수익은 그저 그런 시장이 종종 출현하고 또 반대로 지금은 투자의 위험이 그렇게 생각보다는 안 높아 보이는데 어마어마하게 높은 수익을 원하는 불황이 출현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냐? 투자의 위험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은 데 비해 높은 수익을 보장해주는 시기에 투자를 해야 되고 반대로 보장하는 수익은 변변찮은데 높은 위험만 있는 시기가 있을 때는 좀 조심해야 되는 이런 역발상의 자세들을 가지라는 게 이 책 마켓 사이클의 법칙의 어떤 주된 내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이름처럼 하이일드 채권이라는 거는 일드가 높은데 대신에 리스크도 많다. 뭐 이런 채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이클의 어떤 시점에서는 실제 리스크는 높지 않은데 수익은 많이 내주는 그런 시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제 경기가 바닥을 치고 돌아서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바닥 전에부터 좋아집니다. 왜 이런 채권들이 좋아지냐 하면 결국 중앙정부가 큰일 났다라고 느낄 때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금리를 많이 올린 거 아니야. 우리가 너무 재정을 긴축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을 느낄 때 요 오크트리 캐피탈의 하워드 막스 회장님이 곡을 삽니다. 요런 분들이 그래서 떼돈을 버시죠. 여러분 수익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저희도 그때 이제 투자를 좀 해보려고 그랬었는데 이게 그 가려받는 펀드들의 특성이 있어요. 이제 그 뒤에 좀 이따 나오는데 펀드들이 아무 돈이나 안 받는 펀드들이 세상에 존재하는데 그 펀드들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시기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오크트리 회장님이니까 쓸 수 있는 표현이 책 뒤에 나오는데 조금 이따가 또 할 걸 약속드리며 일단은 큰 돈을 벌 수 있는 걸 보면서 아마 지금 분명히 오크트리 회장님인 하워드 막스 회장님이나 또는 워렌 버핏 회장이 워렌 버핏 회장님도 사실 사모펀드 대표잖아요. 아마 워렌 버핏 회장이 지금 무엇을 샀을까? 이제 곧 워렌 버핏 회장이 7, 8, 9, 세 달 동안에 자기들의 매매 보고서를 한 달 지난 다음 발표하거든요. 예. 그런 것들 보고서를 보시면 오늘 우리가 했던 이야기들에 해당되는 매매가 있었는지 아니면 얌전히 현금만 움켜쥐고 있었는지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하워드 막스는 기본적으로 이제 경제 상황은 예측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뭐 여기 동의하시는 분,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 있겠지만 이제 그래서 이 자본 공급과 수요 이걸 뭐 신용 상황이라고 하던데 이 신용 상황이 오히려 이제 다른 지표에 비해서는 상당한 예측력을 가졌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아는 그 지식의 우위가 이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라고 이제
하워드 막스는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신용 상황을 우리 경제에 지금 대입을 해본다 그러면 좀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실제로 우리나라 신용 사이클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자면, 작년 8월부터 우리나라 가계 주택 담보 대출을 비롯한 가계 대출이 끊임없이 줄어들어서 지난해 같은 기간 작년 8월에 전년 동기 대비 한 10% 정도 증가하던 것이 이번 9월 통계를 봤는데 제로 수준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우리나라의 금융기관들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대단히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여기서 대출을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던 셈입니다. 그리고 이 대출의 감소세가 아직 플러스로 돌지 않았고 더 꺾일 것 같거든요. 저는 마이너스로 봅니다. 자, 그러면 경제의 충격들은 더 오겠죠. 그리고 경제의 충격들이 오게 될 때 그때가 또 나빠져 있는 경제 데이터들을 보면서 신용 사이클은 더 나빠집니다. 왜? 기업들의 실적과 재무 상태가 더 나빠질 테니까. 더 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서 그때 에너지가, 마이너스의 에너지가 최고 극점에 도달하는 시기에 정부의 개입이라든가 또는 또 다른 긍정적인 외부 요인들이 시장에 출현을 하면서 이제 이런 마이너스의 사이클들을 돌려놓게 되는 거죠. 반대로 플러스의 사이클의 또 흐름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대출 태도가 완화되는 대출 태도 지수라는 게 세상에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미국의 대출 태도 지수를 보면 최근 들어서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 이후에 두 번째로 대출 태도 지수가 강화되어 있습니다. 심사 분석을 전혀 안 해주는데 반대로 불과 작년 이맘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체 심사 분석자들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 조사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화 쪽이었고 너무 그렇게 대출 심사를 엄격하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런 시기들이 올 때는 반대로 주식시장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시기죠. 유동성이 끝없이 풀리고 그 돈들이 자산시장,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채권시장에 너무 많이 유입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떠냐 하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두 번째로 나쁜 시기. 가장 나빴던 그 2008년 위기 이후 가장 나빴던 건 2020년인 거고요. 2020년 이후에 지금 가장 높을 정도로 타이트하게 돈줄을 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줄을 조이면서 대출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대출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게 신용경색, 채권시장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는 이런 상태로 지금 연결되는 중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바닥은 아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신용의 사이클들이 급격히 타이트, 급격한 긴축으로 갈 때가 자산시장에서는 패닉이 발생하는 시기고요. 패닉이 발생하는 시기가 장기화되면 경제가 망가지니까 중앙은행의 개입이 나오는 그런 계기들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은 신용 사이클 시장에서 본다면 아직도 긴축적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사이클을 부동산 사이클에 적용을 하면 그렇죠. 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구나를 또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한숨을 좀 쉬는 이유는 여기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하워드 막스의 또 사이클 부분을 제가 잠깐 봤는데요. 일단 이 부동산이 이런 신용 사이클의 가장 큰 희생양이 되곤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착공에서 입주까지 걸리는 시간이 너무 길다라는 게 하워드막스의 이야기고요. 그래서 좀 자금이 조달이 쉬워지게 되면 건물도 금방 올립니다. 그런데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건물의 공급들이 오래 걸리기 시작하고 자금난은 더욱더 심해지고 결국 입주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파산하는 건물들까지 나오죠. 그 공포가 시장에 엄청나게 부각되는 시기에는 건설 관련되어 있는 돈들의 흐름들은 급작스러운 감소세를 겪는 경우들이 되게 많고 이게 지금 벌써 벌어지고 있는 사태라고 보죠. 그런데 이제 이게 새로운 사이클의 시작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예. 왜 그러냐 하면 건물들의 공급이 감소하게 되니까. 건물들의 공급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어느 순간인가 어떤 이유든 새로운 성장 산업에 부유한 사람들이 등장하게 될 때 그 사람들은 시장에 존재하는 낡은 집보다는 새로운 집, 신축, 잘 지어진 신축 건물들을 선호하는데 불황 과정에서 신축 건물들은 거의 지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신축에 대한 선호도가 우리 지난 10년에 걸친 우리 한국 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승이 이랬죠. 신축 불패라고 우리가 불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청약이 열풍이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게 지금 브레이크가 이거 정말 집이 지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공포들 속에서 청약 경쟁률도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중이고요. 이런 신용 사이클들이 이 건물이 완공될 것인가에 대한 공포까지 넘어가게 되는 시기가 올 때가 부동산 시장에 상당히 자금들이 다 묶여버립니다. 신용 사이클이 갑작스럽게 중단되는. 현재 우리는 그 둔촌주공 사태가 지금 이걸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원래 계획대로였으면 올해 혹은 내년 입주였는데 지금 짓담한 건물이 저렇게 그냥 타워크레인이 방치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신용사이클이라는 게 무서운가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다룬 내용도 뭐 좀 정리 좀 할 겸 이 하워드 먹스가 이제 강세장과 약세장을 알 수 있는 3단계 이게 사실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인사이트가 있겠어요. 이제 강세장의 1단계죠. 강세장의 1단계. 대단히 통찰력 있는 소수만 상황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조심스럽게 진입합니다. 아마 뭐 벌써 진입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사실 제가 책 읽으면서 그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저도 오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2단계가 뭐냐면 인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단계. 대다수의 사람들이 개선이 실제로 난다라는 걸 이제 뒤늦게 인정하는 단계가 2단계. 이제 이때가 가장 강력한 폭발적 상승이 시작되겠죠. 예. 3단계. 모든 사람이 영원히 이 상태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작년 갭 투자 장세가. 우리 주가 3,300 올랐을 때.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2기 신도시의 미분양 아파트들이 전부 한 해에 주가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 2배 올랐던 게 작년 아닙니까? 그래서 전국 단위 아파트 가격이 20.3% 올랐습니다. 한 해. 이게 얼마 만에 최고치였냐면요. 2001년 카드 버블 이후 최고 상승률이었습니다. 네. 약세장은 이제 반대로 가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계속 좋다고 보지만 일부 현명한 사람들이 약세장이 이미 시작됐다고 판단하면서 파는 단계가 1단계일 거고 약세장의 2단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나빠졌다는 걸 인지하는 단계. 전 지금 같아요. 지금 대다수의 사람들이 굉장히 경제가 안 좋고 자산시장이 붕괴되고 있고 또 이제 앞으로는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다가 약세장의 마지막 3단계엔 이제 앞으로 장기 불황. 그러니까 저는 키워드로 항상 제가 많이 쓰는 걸 오늘 팁을 드릴 수 있게 됐는데요. 저는 그 이제 구글 트렌드나 네이버 또 검색 트렌드를 하다 보면 장기 불황이라는 말을 종종 넣어봐요. 그래서 언론이나 뭐 어디든 그 인터넷 사이트든 이런 데서 장기 불황이라는 용어들이 급격히 증가하는 시기가 지나고 보면 투자할 때 정말 정말 좋은 찬스였는데 그게 언제였냐면 2015-16년 우리 한국의 경제경영 베스트셀러의 상위권이 전부 암울한 미래를 거둔 기록하는 장기 불황을 경고하는 책들로 가득 뒤덮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장기 불황 이야기는 소수에 불과한데 저는 내년 이맘때 출판 시장은 장기 불황에 대한 공포와 경고로 가득 차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방금 정말 하워드 막스의 마지막 경고를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현재의 상황이 영원히 이어질 거라고 기대할 때 이게 이제 마지막 3단계 약세장의 마지막 3단계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책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이론적이고 추상적이지만 이 실제 투자에도 많이 적용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 강세장, 약세장 3단계 중요한 좀 지표인 것 같고 또 하나 하워드 막스가 지금 시장 평가 지침이라고 해서 여러 지표들을 정리한 가이드를 만들었더라고요. 예. 이거 보면은 제가 보니까 지갑 열 대 닫을 때를 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정말 저희들 표현으로 뼈를 좀 많이 때리더라고요. 하나 몇 가지만 할까요? 몇 가지만 해볼까요? 예. 예, 그래서 지금이 이제 우리가 제일 가장 좀 직접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경제 전망 기관. 네, 제가 하는 일이건데 저희들이 예. 요새 그 조심해야 될 때는 긍정적일 때 너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할 때는 조심해야 되고요. 반대로 경제 성장률 전망을 일제히 하향 조정할 때는 뭐 지금이 좀 가까운 가까워지고 네. 있죠. 그리고 또 하나가 그 투자자들의 자신감이 넘쳐오르는 시기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 하워드 막스가 하고요. 반대로 사람들이 전부 다 낙담해서 시장 자체를 외면하려고 들 때가 또 이제 한번 시장에 참여할 때다. 또 펀드 이야기를 이제 드디어 하게 됐는데요. 사실 작년에 상당수 유튜브 채널에서 펀드 매니저분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드문 일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이제 국민연금에서 자금 집행을 오랫동안 한 사람으로서 수익률 좋고 평판 좋은 데는 잘 안 받아요. 그런 때가 있거든요. 그런 때가 뭐냐면 가입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펀드에 가입하기가 어렵고 줄을 서야 되는 시기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펀드 매니저가 시장의 영웅이 되는.
지금은 어떻습니까? 나오면 욕을 먹죠. 그리고 누구나 가입할 수 있죠. 네, 이런 시기. 또 하나 더 이야기를 좀 또 하자면, 이 지나친 실수를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실수, 투자자들의 저지르는 실수를 이야기하면 바로 지나친 위험을 수용하는 경우들이 나옵니다. 수익은, 기대 수익은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 미미한데. 사면 오를 거야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럴 때 항상 나오는 이야기를 하나 제가 더 이야기하자면 원 디시즌 스탁이라는 이야기들이 꼭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나 이걸 사면 영원히 갖고 갈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저 정말 이거 가서 그냥 저는 애한테 물려줄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가 저는 항상 시장에서 제일 조심할 때다. 사람은 그렇게까지 미래에 장기 투자 못 하거든요. 난 얼마든지 버틸 수 있다. 이 회사는 정말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평생 한 번 사면 영원히 안 팔 거기 때문에 원 디시전 스탁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을 옛날에 IBM이 이랬다고 그러죠. IBM 주가를 보시면 알죠. 제너럴 일렉트릭도 이랬답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삼성전자죠. 물론 삼성전자가 제너럴 일렉트릭이나 IBM보다 더 위대한 회사가 될 거라고 저도 믿습니다만 너무 지나친 자신감들을 가질 땐 조심해라. 반대편은 뭐죠? 너무나 적은 리스크만 수용하려 한다. 그러니까 은행 예금만 전부 다 가입하라 그러고 또 자신들은 다음에 귀가 팔랑팔랑하면서 이자 다 포기하고 또 해지하지 않을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는 너무나 자주 온다라는 것. 정말 이 대조시킨 표를 보시면서 지금이 어디에 가까운가를 갖다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프린트해놓고 한번 이렇게 체크하는 것만 1년에 한 번씩만 해도 투자에 있어서 큰 실수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사이클 여러 측면에서 살펴봤습니다만은 이론적으로는 사실 좀 매끈해요. 근데 현실은 또 그렇게 만만치가 않단 말이에요. 아마 투자 환경 온도를 잘 측정을 해도 궁극적으로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거를 확실하게 알 수 없다는 게 아마 이제 근본적인 문제일 그렇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바로 하워드 막스가 책 뒷부분에서 대응 방법 이야기하면서 했던 게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사이클이 100년을 돌이켜보면 명확해요. 그 제일 밑에 있는 점선이, 예, 이게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점선에서 제일 밑에 있는 점선이 뭐냐면 일본이거든요. 조그만한 반등이 나오다가 과거의 고점을 넘지 못하고 무너지는. 이거 되게 많죠. 이런 경우가 있었고요. 또 가운데 있는 점선은 뭐냐면 2000년대 미국이거든요, 이게. 2000년대 미국 주가를 보시면 그 2000년 초에 기록했었던 고점을 완전히 시장이 회복해서 넘어서는데 12년 걸렸어요. 2012년에 넘어섰습니다. 그걸. 굉장히 힘들었고요. 세 번째 가장 위에 있는 점선은 지난 10년간의 미국 시장, 한국 시장이겠죠. 자, 우리는 이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 어떤 것도 자신할 수 없어요. 왜? 운이 없을 수 있거든요. 저는 이거 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켓 타이밍을 아무리 잘 잡고 우리가 사이클을 정말 잘 파악했다 하더라도 그때 갑자기 불운한 일이 생길 수 있죠. 결국 우리는 모두 똑같은 가능성을 지니는 게 아니고 그게 어떤 쪽으로 갈지에 대해서 확률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요 마켓 사이클의 법칙에서 이야기하는 항상 조언이 뭐냐면 이제 사이클상 바닥이니까 여기 베팅을 해야 돼가 아니라 요 사이클상에서 베팅은 맞지만 어떤 특정 국가에 대해서 모든 걸 베팅하는 것도 아니고 또 위험과 수익의 관계를 보여주는 우리 아까 그림을 봤잖아요. 그렇다면 주식만이 꼭 거기서 경기가 회복될 때 좋아지는 자산은 아니고 우리 아까 봤던 하일드 자산도 될 수가 있고요. 리츠도 역시 경기 회복이 될 때 나타날 때 성과를 낼 수 있는 자산이 될 수도 있고 사모펀드 자산도 될 수 있거든요. 오크트리 회사 주식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한 방향의 사이클이 이쪽 상방향이다라는 걸 알았더라도 이 상방향의 시나리오가 상방향은 상방향이라도 다 다른 방향으로 시나리오가 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자라는 거죠. 그러면 똑같이 시장 경기가 좋아지고 고위험 고수익 자산이긴 하지만 특정 자산에 올인하지 말고 분산을 시켜. 그래서 이 책을 보면 뒷부분에 부동산 시장 사이클도 나오고 부실채권 사이클도 나오고 건설 사이클도 나오고 되게 많은 시장 사이클을 공부를 한 걸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예. 우리 너무 주식만이 어떤 유일한 투자 자산이고 부동산만이 유일한 투자 자산인 것처럼 행동했다. 우리 작년에 고생했잖아요. 그걸 이번에는 좀 잘 되살려서 세상에는 되게 생각보다 많은 경기 사이클이 상승할 때 그 경기 상승의 궤적이
과거와 똑같지 않더라도 성과를 낼 수 있는 다양한 그런 자산군이 있고 그 자산군에 대한 대비들이 있으면 정말 좋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분산이라는 게 이제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굉장히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이클 본질에 대해서 이제 남들보다 이제 지식의 우위, 그러니까 하워드 막스는 지식의 우위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건 뭐 당연히 이제 필요 조건일 테고, 설사 우리가 좀 수익이 덜 하더라도 언제든지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하는 태도, 이게 이제 장기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길이다. 이게 이제 하워드 막스의 얘기인데, 근데 반면에 네. 공격적일 때는 공격적이어야 한다. 맞습니다. 이런 것도 또 굉장히 강조를 해요. 왜냐하면 투자라는 게 결국은 돈을 벌기, 버는 게 공적인 목적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강조하는 게 사이클 포지셔닝인데 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전 이 정말 이 책에 이 315페이지 부분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2008년에 손실이 가장 컸었던 산업 분야가 쫙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당시 최악의 성과를 기록했었던 게 아시아 태평양 주가입니다. 무섭죠. 미국에서 사고가 났는데 한국이 더 빠졌어요. 예. 네, 그렇죠. 그때 우리 쪽이 2080포인트가 890포인트 갔습니다. 예, 네, 꽤 끔찍했고요. 그 다음이 이제 나스닥의 마이너스 40%, 그리고 유럽의 채권 지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0%, 그리고 더 나가서 시티그룹이 작성하는 하일드 시장 지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5% 정도. 그러니까 이런 시장 자산군들이 경제가 위험해지는 시기에 정말 조심해야 되는 그런 자산군들이라는 걸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2009년 한 해가 지났죠. 한 해가 지난 다음에 그 뒤에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대해서 이제 나옵니다. 자, 가장 성과가 좋았던 건 83% 오른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유럽의 하일드 펀드. 그 하일드 펀드가 뭐냐면 정크 펀드, 우리 앞 시간에 이야기했었던 건데 83% 성과가 났습니다. 나스닥 종합은 40% 빠지고 45% 올랐고, 그리고 유러피언 론 지수라고 해서 채권 지수 같은 경우도 47%. 자, 이제 저희 뭐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시장이 굉장히 위험한 시기로 갈 때 투자자들이 위험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대담해지면 줄을 서서 펀드 가입하려고 들는 시기에는 이런 것들 피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투자의 분포들 아까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채권 쪽, 만기가 짧은 채권부터 시작해서 정부가 지급 보증해주는 그런 자산들로 가야 되는 거고요. 반대로 지금처럼, 지금 아마 2008년처럼 이게 자산이 붕괴됐겠죠. 그럼 2009년에 많이 올랐던 자산 중에 매력적인 자산이 어디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 사이클이라는 것에 대해서 역사적인 배경과 역사적인 흐름을 알게 된다면 베팅을 해야 될 때와 조심해야 될 때를 구분할 수 있게 되고, 지금은 베팅해야 될 때겠죠. 그럼 베팅해야 될 때는 어딘가? 2022년 가장 많이 빠진 자산군 중에서 펀더멘탈이 영원히 훼손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는 자산 위주로 분산하자라는 거. 그래서 제가 하일드 채권을 아까부터 계속 제가 조금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이 책을 읽고 너무 감명받아가지고요. 이 책을 읽었는데 정말 이렇게까지 급등하는구나. 이게 왜냐면 파산의 리스크에서 갑자기 죽다 살아나는 그 기쁨이라는 게 투자자들을 너무나 매료시키기 때문에, 이 자산에 어마어마한 베팅이 이루어지기 때문이겠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주식도 참 좋아 보이지만, 주식도 정말 뭐 좋아 보이지만, 이렇게 다양하게 좀 분산해보자. 그래서 지금 저는 뭐 시장에 대해서 평가를 하자는 게 아니라, 제일 많이 빠진 주식도 참 좋지만, 주식이 제일 많이 빠졌으니까요. 두 번째로 좀 투자해보고 싶은 것은 하일드 채권도. 세 번째는 최근에 지금 패닉하고 있는 부동산이 패닉 상태니까, 부동산 주거용 리츠 상품들도 이럴 때 공격을 생각해보신다라면, 뭐 한 방에 다 사자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산 포트폴리오 내에서 절반 이상은 이제 이쪽으로 서서히 분할해서 옮겨 나가면 좋은 성과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어떤 투자 방법도 나름의 이제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워드 막스도 사이클에 대응하고 사이클을 활용하는 투자 역시 분명한 한계를 갖고 있고, 그런 대응의 한계도 잘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그데 좀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겁니까? 잘못된 교훈을 얻을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앞에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갤브레이스 교수님의 이야기를 인용을 우리가 했었던 게 기억나실 텐데, 사람들의 그 단기 기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저는 이번 시장에서 저도 지금 손실을 솔직히 겪고 있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오늘 편하게 하자면,
2020년 같은 장이 또 올 거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죠. 지난번하고 이번 장의 패턴이 똑같지 않겠냐라는 기대를 마음속에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굉장히 짧은 시간에 경제 패닉이 발생하고 빠르게 회복되는. 그런데 이번에는 벌써 14개월째 빠지고 있거든요. 작년 7월이 우리나라 주식시장 고점인데, 맞죠? 6월, 7월이 고점입니다. 14개월, 13개월째 빠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2020년 시나리오를 생각하셨던 분들은 지금 다 이미 시장에서 어마어마하게 고통을 받고 계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이클을 인식하는 것, 패턴을 인식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데 그 패턴에 다른 패턴들, 시나리오별로 봐야 되는데 어떤 특정한 패턴이 나의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정말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책 서문에서도 하고 320페이지 정도에서도 하는데요. 이번 책을 읽으면서 아, 내가 여기서 틀렸구나. 저는 좀 너무 빨리 샀거든요. 너무 빨리 위험 자산에 뛰어들었는데 너는 왜, 홍춘홍 너는 왜 이번에 그렇게 위험 자산에 너무 빨리 뛰어들었니? 라고 물으면 아, 2020년 패턴에 대해서 너무 제가 올인 좀 몰입돼 있는 거 아니었나. 그래서 짧고 굉장히 짧고 격렬한 조정 이후에 격렬한 회복을 꿈꾼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은 아까 참 그 시나리오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함께 고민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이 마지막으로 박사님하고 저하고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한 구절씩 교환하면서 오늘 순서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박사님 어느 구절이 제일? 항상 이코노미스트들이 교만해질 때가 종종 있거든요. 가장 교만해질 때가 어떠냐면 맞췄을 때 틀립니다. 이제 그러니까 올해 좀 힘들어질 거다라는 걸 맞춘 다음에 제가 왜 틀렸을까? 바로 이거죠. 나의 투자 철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요소 하나는 경제나 시장, 지정학과 같은 분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미래를 결코 알 수 없다는 확신이다. 케인 제가 오버했죠. 알 수 없어요. 왜? 운이 많이 따른다.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정학 이야기를 방금 했는데 푸틴이라는 러시아의 지도자가 승률의 가능성이 별로 없고 이기더라도 크게 뭐 성과를 기록하기 어려운 그런 전쟁에, 모험적인 전쟁에 뛰어들 거라고 저는 미처 생각을 못했다. 그래서 미래에 경기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거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단편적인 시나리오만을 가지고서 시장을 전망하려 해서는 정말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교훈을 이 책을 통해서 또 한 번 얻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요새 투자자분들이 너무 낙담하고 계셔서 좀 희망을 가지십사 해서 이 192페이지에 몇 줄 됩니다. 위험에 대한 태도의 변화 또는 움직임은 어떤 사이클의 결과이자 다른 사이클의 원인이기도 하다. 그리고 언제나 그러할 것이다. 사람들은 보통 일이 잘 될 때는 더 낙관적이고 위험을 수용하는 반면에 상황이 하락세로 돌아서면 걱정이 많아지고 위험을 회피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가장 신중해야 할 때 가장 기꺼이 매수하고 가장 공격적이어야 할 때 가장 매수를 꺼린다는 뜻이기도 하다. 뛰어난 투자자들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반대로 행동하려고 노력한다. 어우, 박수 치고 싶습니다. 이게 잠언록입니다, 이 책. 네, 정말 좋은 책이죠. 여러분 그 정말 이 뭐 여기 투자 기술을 무슨 뭐 다룬 책은 아니지만 정말 투자를 한 분이라면 정말 꼭 한번 읽어봐야 될 책이라고 절감을 했습니다. 박사님 오늘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